말로는 적절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다. 해답이라는 것은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철학이나 신학의 문제도 아니다. 라삐가 된다는 것은 내 생애 동안 매일 많은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 왜 이 세상은 더러움과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는가? 왜 내가 사랑한 사람이 죽어야 하나? 왜 나는 고통을 겪어야 하나?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가? 언젠가는 해답을 찾을 것인가? 사람들은 내가 랍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극으로 가득 찬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나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해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나를 찾아왔던 회중들의 삶 속에서 내가 반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다. 우리는 모두 상처 때문에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우리는 냉소적이고 불신에 가득 찬 사람, 두려워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아마 당신도 그런 사람일지 모른다. 상처를 입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면 우리는 마치 자기만 혼자 남은 것처럼 느낀다.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골라서 고난을 주실까 의아해한다. 하지만 작은 회당의 랍비로 살면서 내가 배운 것은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너무도 간단하면서 중요한 진실을 잊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단지 생존자로서가 아니라 삶의 참여자로, 기뻐하는 자로,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어느 가족, 사회 모임, 회중에 가도 우리는 상실과 아픔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 우리만이 고통 속에 놓인 존재가 아니라 거기 그곳에 같은 이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떤 곳에서도 침묵하고 있는 아픔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상처와 고통, 아픔을 갖고 있다. 잠시 침묵하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잃은 것들을 떠올려보자. 꿈들, 순수함, 이젠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부드럽고 위로할 줄 아는 마음,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열정, 희망. 각자 그런 목록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모두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겪었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죽지 않게 하소서. 위대한 하시딕 랍비의 가르침이다.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가. 고통 중에 있거나 삶으로 되돌아올 길을 찾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한다. 이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 안에 아직 소생할 부분이 남아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강건함을 달라는 기도이다. 지금 너무나 힘든 분들은 이 짧은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란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고통받지 않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희망과 믿음과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강건함을 회복하고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먼저 어둠과 직면해야 한다. 어떤 누구든 끔찍한 일을 겪고 난 후에 다가오는 어둠의 시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든 성공한 사람이든 간에 그 고통의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처음 어떤 종류이건 끔찍한 사건을 당했을 때는 친구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지만 한 주, 한 달, 그리고 더 길어지면 그들은 우리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면 더 깊은 어둠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 그러나 그때 어둠과 직면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아픔의 진실한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내가 만난 비극을 지나온 이들은 하나같이 그런 어둠의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들이다. 나 역시 끔찍한 어둠의 깊은 밤을 통과해야만 했다. 어둠의 나날 동안 내가 만난 것은 영혼까지 뻗어있는 것 같았던 칠흑같은 밤이었다. 그 밤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우리 모두 틀렸다. 우리의 깊은 고통은 시간이 되면 지나간다. 끝이 있다. 나는 지금 그 끝을 본다. 그때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 끝을. 그렇다. 아픔에는 끝이 있다. 그 시면의 다른 쪽에 언젠가는 설 수 있다. 정말 기이하게도 거기서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 어둠과 그것이 우리에게 심어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긴 침묵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서기로 선택할 때면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 거기에 계시는 분이다.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어둠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살며시 그분에게 말을 건넨다. 기도를 한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들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는 능력을 지녔다. 기도는 감정이지 요구가 아니다. 기도는 자신보다 큰 어떤 것의 한 부분이 되는 느낌이고 연결이 되는 느낌이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물고자 하는 시도다. 기도는 의식화되고 구조화된 하나의 글귀가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곧 기도이다. 기나긴 기도도 있고 한마디 말로 된 기도도 있다.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죄송해요. 말이 없는 기도도 있다. 그런 기도는 우리가 표현할 필요도 없는 생각들이다.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있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했다. 거기에 어디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 울었다고 되어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대답은 이렇다. 어떤 해석에 따르면 고요하며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울음이 있다. 당신도 지금 이런 울음을 울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침묵의 울음까지 들으신다. 우리들은 각자 서로 다른 기도를 우리의 입술에 가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강한 저항의 울음소리이고 어떤 이들은 비밀스러운 바람을 속삭인다. 또 다른 이들은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린다. 우리의 필요는 광대하게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는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 바로 들리기를 바라는 열망이다. 어둠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우리 각자는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를 품고 있다. 검열하지도 편집하지도 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깊이 들여다보자. 그리고 우리 영혼의 기도를 발견하자. 찾아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말하고 우리의 고통과 상처, 희망, 분노를 말하자. 우리의 비밀을 이야기하자. 하나님께 말할 것이 있고 답을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릴
어떤 작은 이유라도 찾아내려고 애쓰는 가학주의자가 아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우리 상처와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선하신 분이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선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겪고 끔찍한 사건에 직면한다.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며 과거의 비극이 현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 모두가 어둠을 직면한다.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순간이다.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영광 속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겪었든 우리는 그분의 영광 속에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므로 죽지 않게 하소서. 이 문장이 우리 자신에게 깊이 뿌리박힐 때까지 반복해보자. 우리는 모두 지난 고통의 삶을 바꾸거나 잊을 수 없고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둠에서 스스로를 직면하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바로 평화다. 하나님, 제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처받았을 때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또한 하나님께 대항해 울부짖을 때에도 내 저항을 기도로서 받아주세요. 그저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비극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서 말이에요. 그날이 올 때까지 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다시 일으킬 의지를 세워주시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도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세요. 부디 내가 지금 살아있으므로 죽지 않게 하소서. 아멘.